제가요, 엊그저께 옛날에 그 시사, 뭐죠? 저격인가? 직격인가? 거기서 그 윤석열 장모, 그 다음에 최은순 씨, 그 다음에 김명신 씨, 지금의 김건희 씨, 그 다음에 양재택 씨, 윤석열 부인과 동거했던 선배 검사, 그쵸? 줄리, 기록이 없다. 출입기 기록이 없다. 2009년. 2008년 기록이 없다 그랬죠. 지금 제가 중간 취재를 해보니까 그때의 출입, 그러니까 법무부에 출입국 관리 본부장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때 출입국 관리 본부장이 누구냐? 찾았습니다. 석동현이에요. 석동현. 소름 끼치죠. 소름 끼치지. 석동영 검사야. 이때 출입국 관리를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석동영 검사입니다. 누구냐? 국민의힘의 공수처장 후보. 지금 그 검사가 지금 공수처장 후보로 돼 있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앞으로 뭘 해야 되냐. 이 출입국 관리 본부장을 할 때, 석동현 검사가 그 당시에 본부장을 했는데, 우연이겠지. 줄리와 최은순과 양재택의 기록이 없다. 이거는 법무부의 진정서를 내야 된다. 지금이라도 수사를 시켜야 된다. 제가 취재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 법무부에 왜 줄리와 최은순과 양재택의 출입국 기록이 없었냐? 그때 출입국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의 본부장이 석동현이었다. 지금의 공수처장 후보 진상 조사해 달라. 라고 진정서를 낼 겁니다.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취재는 계속됩니다. 여기까지만 먼저 밝힐게요. 여기까지만 먼저 오늘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공수처장 후보 석동현이가 과거 2009년에 양재택 검사 최은순 씨 그다음에 줄리의 해외 여행 기록이 없어졌다. 그러면 누군가가 삭제를 한 것이다. 누군가가 삭제를 했는데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출입국 관리소의 본부장이 바로 석동현 검사였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 출입국 관리소의 그때의 기록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런 사람이 공수처장 후보입니다. 2탄은 다음에. 2탄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그 주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